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입니다. 어제 며칠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역전당했다는 지지율도 보이고 이재명 후보의 수도권 지지율이 확 빠졌다. 그래서 제가 왜 빠졌냐? 이대남에 함몰돼서 그런다. 이대남에 함몰되면 나머지 세대들은 굉장히 허탈함을 갖거든요. 20대 남자의 어떤 인구가 60대보다도 없어요. 근데 마치 이대남이 선거의 지지율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그 잘못된 시각이죠.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소상공인, 자영업자, 600만의 자영업자에 걸쳐 있는 그들의 식구까지 얘기하면 거의 한 4인 가족 기준만 해도 아니면 3인 가족 기준만 해도 2천만 표가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미스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19 사태가 2년 이상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한계치에 도달했다. 정부는 계속 손실보상금 지급한다, 안 한다. 정치권에서는 50조냐, 100조냐, 그거 갖고 싸우고 있고, 지금 누가 먼저 과감하게 재정을 풀고, 거기에, 제가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지금 담보대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담보대출 제한했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도 열이 받지만,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내 집에는 대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출이 막혀 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집이 있는 사람들이야. 진짜 답답한 사람들은 집 없이 폐업한 사람들. 거의 폐인이야. 그걸 봐야 돼요. 담보대출 요건도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 그래갖고 폐업하는 사람들. 이 자영업자들 폐업한 사람들을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가정이 다시 일어나야지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건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집이라도 있는 거야. 근데 이 전세 살다가 겨우 자영업 하나 하다가 망해갖고, 이 사람들 손실보상금뿐만 아니라 폐업지원금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이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하신 분들은 은행이나 국가에서 어떤 지원해줬던 돈들에 대해서 이거 부채 탕감해줘야 돼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게 정치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번 선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은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식구가 당장 배고파 죽고, 내 식구가 당장 집에서 쫓겨날 판인데, 진보와 보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내 식구가 지금 내 새끼들이 학교를 못 가고 내 새끼들이 지금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날 판인데 이 엄동설한의 집에서 쫓겨날 판인데 진보와 보수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희망의 공약을 던져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희망적인 얘기를 해줄 때그 사람들은 희망의 끈을 놓다가도 갑자기 귀가 번쩍 뛰어갖고 그 얘기를 주목하고 다시 자기가 사회로 복귀해서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그 동력을 만들어주는 게 지금의 핵심이에요. 응?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기재부에 끌려다니는 민주당이 되면 안 되고 기재부를 넘어서는 민주당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네? 진짜 힘든 사람들은 담보대출도 없어요. 담보를 제공할 것도 없는 사람들. 거기에 폐업한 사람들. 그리고 2년 동안 버틴 자영업자들. 이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말을 안 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영업시간 9시잖아요? 숫자를 늘려주면 아무 의미 없어요. 6명 들어오게끔 해주는 건 정말 이건 아무 문제가, 진짜 여러분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왜 여러분들이 20대 지지율이 깎이는 줄 아세요? 영업시간을 9시로 하니까 20대들이 놀 데가 없는 거예요. 답답하거든. 20대들이 놀 데가 없으니까 짜증나거든. 자기네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기라고 생각하는데, 20대들이 놀 데가 없으니까 짜증나고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영업 제한 시간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불만과 20대, 젊은 애들이 맨날 집에만 있으면 뭐 하겠냐고요. 어? 젊은 세대들이 짜증나지. 놀아야 되는데, 응? 그래서 20대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알바가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업 제한을 풀어야지 20대 청년들의 알바 자리가 늘어나는 거고 20대들이 노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죽하면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잠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짐 싸고
말이 돌리는 새라 짐 싸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시간을 풀어줘야지. 물론 시간을 풀어줘갖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 퍼지면 더 악영향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걸 잘하면 돼요. 마스크만 잘 써도 KF94를 쓰기 운동을 해야 돼요. 제가 제안하는 게 그거예요. 일반 마스크는 여러분들 방역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KF94는 웬만한 거를 다 차단할 수 있어요. KF94에 방역 패스는 여러분들 불만 없어요. 일부가 방역 패스를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방역 안 맞은, 오히려 업소가 예방접종 안한 사람들은 업소들이 더 싫어해요. 왜 그러면 자기네 가게에서 누가 코로나 환자 나왔다 그러면 영업을 못 하니까 오히려 방역 패스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반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다니면 가게 주인이 오히려 방역 검사를 해요. 응? 업소가 더 철저히 지켜요. 거기서 터지면 자기는 영업을 못 하니까. 지금은 4명에서 6명으로 풀어줄 때가 아니라 영업시간 12시까지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9시까지 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8시면 끝나요. 그럼 뭐예요? 쌀 소비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왜쌀 소비가 늘어나겠어요? 사람들이 저녁 이후에 어떤 식사나 이런 자리를 사실상 약속을 안 잡아요. 다음부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전부 집으로 가요. 그럼 밤장사를 하는 업소들이나 이런 거다 망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기 이 방역에 대해서 시간 연장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면요, 저는 세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여자 남자 헌팅 포차 이런 건 영업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데 사실 식사하는 거 별로 문제 없거든요. 일률적으로 9시 이러니까 불만 있는 거예요. 업종별로 룸사롱이나 이런 거 당연히 못하게 하면 되죠. 주점이나 룸사롱, 단란 주점 이런 거 여러분들 제한하면 되겠죠. 왜 일방적으로 모든 뭐 헬스 음식점 뭐 김밥집 이걸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응?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회사원들 6시까지 일하고 퇴근길 가방 싸고 그러면 뭐 7시 가까이 돼서 나가는데 누가 저녁 시간을 잡냐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응?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가게 저녁 장사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국가 방역에 충실히 이행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폐업이죠. 그럼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국가를 원망하는 거예요. 니네가 하지 말라 그래서 했는데 그렇다라고 니네가 임대료를 지원을 해주냐? 니네가 손실 보상을 해주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 동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얼마나 열받아요? 어? 이 사람들은 국가의 지침에 제대로 따르고 국가 정책을 따랐는데 결국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못 하겠으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돼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풀면 이거 아마 연휴 때 걱정돼갖고 뭐 3주 김부겸이도 그러니까 탁상행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발로 뛰면서 이런 업종은 이상 없다라고 하면 업종 시간 연장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선거 져요. 선거 져요. 안 그러면 자영업자 600만 딸린 식구들 2명씩만 해도 1800만 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20대들 알바 자리 없어지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말은 안 하지만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죠. 왜냐면 이 오미크론이라는 게 워낙 확산세가 세다 보니까 또 방역이 뚫려버리면 문재인 정부 방역 실패했다 그거 갖고 또 선거 치르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정부도 힘들지만 그러면 정부도 알아서 맞춤형 방역 제한을 좀 하는 시기가 와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아니면 저런 방법도 있어요. 주말에 제한을 한다든가. 그렇지?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 밤만 좀 영업시간을 좀 규제한다든가. 그런 좀, 이렇게 좀 다양하게 평일날 장사하시는 분들도 할수 있게끔 하고, 응?
주말 저녁 때가 막 사람들이 술 먹고 막 그렇게 하면 주말 토요일만 이렇게 하루만 그 일주일에서 주말 12시, 주말은 뭐 10시까지만 이렇게 좀 주말 제한 좀 하고, 어? 좀 그러면 이게 좀그 탄력적으로, 그렇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진짜 제대로 이거는 어차피 이제 먹는 구강 치료제도 나오고 그러면 진짜 이거 12시, 최하 12시까지 풀어줘야 돼. 최하. 어? 최하 12시까지 풀어줘야 돼, 이거. 안 그러면, 참, 이게, 문제가 심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지지율 떨어지는 걸잘 봐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윤석열이 제대로 똥풀 쳤습니다. 아마 월요일 날, 집중포화 맞을 거예요. 어떤 집중포화냐? 오늘 윤석열이 갑자기 공기업 지역 할당제라고 얘기했어요. 공기업 지역 할당제 50% 채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공기업이 있으면 50%는 그 지역에서 해야 된다. 이거 완전 똥볼이죠. 왜 그러냐면 수도권의 대학이 거의 50% 이상 몰려 있잖아요. 수도권에 50% 이상 대학이 몰려 있는데 이거 20대 아마 지지율 폭락할 겁니다.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무조건 지역에 있는 공기업들에는 그 지역에 50% 이상 선발을 한다라는 것은 윤석열 이거 제대로 똥볼 찬 거죠. 응? 그쵸. 이게 그 지역 인구가 얼마나 많길래 대학은 수도권에 거의 50% 이상 쏠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들 되게 많은데, 이건 아마 이 젊은 이들이 볼때 엄청난 이거는 반발이 되게 심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공약 제가 안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공기업 그 지역 할당제 이런 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거 바로 철회하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이거 잘 모릅니다. 이 지랄 떨 거예요. 근데 이걸로 많이 까야 돼요. 이걸로 많이 까야지, 이거, 지금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걸로 까줘야 돼요. 공격 많이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아마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보이지 않게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20대들 마음 모른다 그러면서 이준석이나 이쪽에서부터 지금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오늘 뭐 그거에 대해서 또 이재명 후보가 또 백브리핑 하고 그랬는데, 오후에 철회했어? 오후에 철회했어? 그러니까 그런 공약들을 냈다가 철회를 하면 아무래도 욕을 먹는 거예요. 그쵸? 어제 이거를 발표하고 오늘 철회를 했으면 제대로 준비도 안 되고 발표했냐. 그러면서 까이는 거예요. 어? 계속 까! 지금 반응이 안 좋으니까 철회했지만 진짜로 저렇게 어제 발표하고 오늘 까이고. 뭐 하여튼 이거는 굉장히 똥볼 찬 거다. 응? 추경 거부하고 이런 것들은 겉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좀 현명을 하면 국민의힘이 추경을 거부하면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하면 돼요. 그런 힘을 보여줘야 돼요. 지금은 지금 모든 국정의 책임은 민주당이 지는 거예요. 집권 여당이 책임을 지는 거죠. 무한 책임을 지는 게 집권 여당이에요. 저는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저는 추경에 합의 안 해주면 민주당 단독으로 해갖고 지금은 국민들부터 살릴 때다. 그렇죠? 지금은 국민들부터 살릴 때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오히려 치고 나가야지. 저는 오히려 너는 쟤네들은 국민에게 관심이 없구나. 민주당이 욕을 먹더라도 표가 떨어지더라도 국민부터 살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포퓰리즘이라고 욕해도 좋습니다. 지금은 국민부터 살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아, 이 멘트 하나가. 응? 그래서 민주당 추경 단독 통과 하면, 사람들이 단독으로 해갖고 독선이다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야, 민주당이 그래도 추경 통과시켜갖고 좀 돈이 풀리겠구나. 기대를 할거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지 않다.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거에 눈치 보면 안 된다.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당은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을 때는 국민 편에 서라. 기재부 편에 서지 말고 국민 편에 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최대의 화두는 검찰개혁이었죠,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언론개혁을 얘기해요. 안 되죠, 잘. 힘들죠. 우리가 살면서 좋은 검사나 좋은 검찰이 있다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적폐들을 수사해줬던 윤석열. 저는 한때 윤석열 사단은 대한민국의 제일 정의로운 검사들인 줄 알았어요. 한동훈, 박찬호, 거기에 윤석열. 와, 저런 검사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지키는구나. 이런 박근혜 수사할 때.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쵸? 와, 저 사람들은 진짜 좋은 검사구나. 야, 한동훈이 직접 수사한다. 와, 했죠. 박찬호, 윤석열 사단의 오른팔이 직접 수사한다. 와, 막 기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때는 한동훈, 박찬호가 되게 멋있었어요. 막 박근혜 세력들 잡아들이고 그럴 때.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아, 검찰은 검찰이구나.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성과는 그들은 발톱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들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시대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 검찰에게 어떤 것도 빚지지 않고 신세를 안 지니까, 그로 인해서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정의에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니까, 검찰은 자기네들이 70년 동안 한 번도 자기네들이 더러운 발톱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 발톱을 보여줘가면서까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상징적인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을 치면서 검찰이 본인들의 힘을, 아, 니들은 5년짜리 정부야, 까불지 마, 라고 하면서 검찰이 사실상 쿠데타를 벌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거기에 사법개혁은 아직 시작도 못했죠. 너무너무 갈 길이 멀고 너무너무 힘들죠. 그럼 왜 대한민국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게 왜 힘들까? 핵심은 돈이에요. 그 돈은 뭐죠? 재벌이에요. 재벌이 개혁이 안 되는데 어떻게 검찰을 개혁할 수 있고, 어떻게 언론을 개혁할 수 있고, 어떻게 사법부를 개혁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힘센 자들은 돈 주위에 모이게 돼 있었죠. 그래서 화천대유의 사건에도 박영수, 최재경 이런 애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재벌이라는 곳이 얼마나 언론 관리를 잘합니까? 대한민국 언론은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이름은 붙여주면서 그들은 마구 도륙을 하죠. 수백만 건의 기사를 내면서 없는 것도 쓰고 사실상 죽으라고 기사를 쓰죠. 검찰이 노린 것은 조국 장관의 공소권 없음이었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이 사태를 마무리 짓길 바랬죠. 그러나 조국 장관님은 버텼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대한민국의 검찰 권력이 가장 세서? 대한민국의 언론 권력이 가장 세서? 아니죠. 그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의 최종 종착지는 바로 재벌이죠. 그렇죠. 검사장까지 부랴부랴 정권에 잘 보여서 검사장까지 출세한 사람들의 결국 나중에 행보는 어딘가요? 삼성전자 법무팀, 삼성 고문 변호사. 그러면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자들이 모이는 곳은 결국 삼성이죠. 대기업이죠. LG죠. 현대죠. 그래서 삼성공화국이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일례로 재벌개혁이나 이런 것들에 얘기해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정용진 사태가 있었죠. 최근에 정용진 사태에서 멸공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멸공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서 공산당을 멸한다. 1950년도에 있었던 6.25 때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정용진 말대로 자기는 공산당이 싫어해요. 그러면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은 공산당이라는 사회 구조, 어떤 그 경제 구조, 정치 구조,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거죠. 멸공, 공산당을 멸하자. 싫다는 거죠. 근데 정작 정용진이가 본인이 하는 짓이 가장 공산당이에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용진은 입으로는 공산당이 싫다고 하면서 정용진 자체가 하는 짓이 공산당의 짓이에요. 정용진이 가장 뛰어난 능력은 뭡니까? 정씨 집안의 재벌가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래서 재벌
뭐죠? 경영권 상속한 거죠. 경영권 상속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공산주의인 김일성 부자를 욕하는 게 뭐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루어지는 상속 권력이라고 얘기하죠. 대한민국 재벌들이 왜 존경받지 못하냐? 입으로는 자유시장 경제를 외치면서 하는 짓들은 공산당과 똑같은 짓이에요.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세습 체제를,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다가 감히 대한민국 신세계라는 주식은 정용진의 회사가 아니죠. 주주의 회사죠. 주주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 마음대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주가를 흔들리게 하고, 이게 만약 정용진이 아닌 다른 이사나 누가 그랬다 그러면요, 저 사람은 날아가죠. 공산당 같은 권력을 쥐고 있는 정용진이니까 그 누구도 신세계에서 정용진 물러가라는 소리를 못하는 거죠. 대한민국 주주, 미국같이 대한민국 이사회,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한다 그러면 정용진은 날아갔어요. 그렇죠? 정용진은 날아갔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오너가 세금을 탈루하고 배임 행위를 하고 비자금을 만들어도, 오너 리스크에 있어서 회사가 망해도 그 누구도 회장 물러나가는 소리를 못하잖아요. 본인들이 하는 짓이 공산당이에요. 그래놓고 자기네들은 공산당을 경멸한대요. 웃기죠? 이러면서 정용진은 입으로는 멸공이래요. 그 정용진이가 회사에서 얼마나 막강한 독재 권력을 가졌기에 정용진이 저런 입을 막지도 못하고 정용진이가 저런 행위들을, 그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회사가 과연 그게 주주회사고 그게 주주를 위한 회사입니까? 이게 개인을 위한 회사죠. 대한민국 재벌 구조가 가장 잘못된 게 뭐냐? 주주의 이익보다는 오너의 이익을 더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주회사가 뭐예요? 국민들이 한 주, 두 주, 주주들이 사갖고 그 주식의 가치에,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를 한 거 아니에요? 응? 3%, 5%밖에 안 되는 주식 갖고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오너 중심의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따위 개소리를 해도 안 잘리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런 재벌들은 왜 이런 오너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버틸 수 있냐? 그 수많은 돈으로 언론을 관리하고, 그쵸? 그 수많은 돈으로 검사를 관리하고, 그 수많은 돈으로 사법부를 관리하고, 그 누구도 재벌 오너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 권력은 잠시 머물렀다 가는 권력이니까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5년짜리 권력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검찰이나 사법부는 무한대로 견제를 하고, 마치 그런 5년짜리 권력에 대해서는 검찰이 살아있는 뭐죠? 검찰의 잣대를, 정의의 잣대를 들이댄다 그러면서, 어? 이게 여러분들 왜 재벌이 저렇게 그 누구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됐냐? 조중동 재벌에 광고 먹고 살죠. 나머지 언론들 어때요? 재벌이 광고 안 주면 광고 담당자한테 전화 걸어갖고 빌죠. 무슨 나쁜 삼성의 이슈가 터지면 알아서 돈 엄청 풀죠. 어? 나쁜 기사 쓰면 광고 안 주는데 어떻게 재벌에게 고개를 조아리지 않겠어요? 응? 정관 예우 누가 해줘요? 여러분들 해줘요? 여러분들이 돈이 그렇게 많아갖고 1억짜리 변호사, 2억짜리 변호사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대한민국의 전관 비리는 오너들이 하는 거예요. 재벌들이 하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전관 비리를 저지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재벌이 악의 축의 중심이 있다 보니까 저렇게 정권에 잘 보여서 검사장에 승진하고 검찰총장이 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재벌로 가는 거잖아요. 응? 그 어디에도 견제받죠. 아무리 배임을 하고 횡령을 하고 분식회계를 하고 해도 검찰들이 평소에 자기네 편이고 사법부가 자기네 편이니까, 언론이 자기네 편이니까, 이재용이 마치 감옥에 오래 있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는 것 같이 난리를 쳐주니까 정치 권력이 경제 권력에게 공기를 숙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그러셨어요? 어느 순간부터 정치 권력이 경제 권력에게 권력이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재벌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요?
검사, 판사, 나중에 자기 법관 옷 벗고, 검찰 옷 벗고, 어디로 가요? 다 재벌의 고문 변호사로 갑니다. 이름만 올려놔도 수억 원을 줘요. 그런데 굳이 자기가 맡은 임기의 현직에 있을 때 재벌에게 가혹한 판결을 하고, 그래서 재벌에게 밉보여서 자기가 좀 있으면 옷 벗어야 될, 누가 그런 짓을 하겠냐고요. 응? 이게 가장 잘못된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재벌, 삼성만 그래요? 세습 권력, 세습 경영, 현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주영, 정몽구, 정몽현, 걔들이 계속, 정치들이 언제부터 대한민국 재벌이 세습, 자기네들이 공산주의를 하면서 시장 자유주의를 선언하는 이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안 그래요? LG는 구씨 집안, 현대는 정씨 집안, 삼성은 이씨 집안, 응? SK는 최씨 집안. 이게 정치는 민주화돼도 재벌이 개혁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사법부가 개혁되고 검찰이 개혁되고 어떻게 언론이 개혁되겠냐고요. 세습 경영을 끊어야만, 세습 경영을 끊어야만 대한민국의 재벌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오너의 이익을 따지면서 재벌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의 이익을 더 챙기는 그런 진정한 재벌 기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경영인 제도가 나와야 되는 거고, 외국에서는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애플이나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죠? 그 애플의 그 창시자가 누구야? 이름 애플의 창시자 아들이 거기를 이어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빠가 성공한 여러분들, 이재용, 뭐 지금의 정영진, 이부진, 뭐 이런 애들 다 스티븐 잡스 아들이 애플을 경영합니까? 아니잖아요. 정영진이나 누구죠? 이재용, 얘네들의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이건희의 아들로 태어났고, 정씨의 아들로 태어난 거,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지네가 공산주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경영을 헤쳐먹으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 뼛속까지 문재인 대통령, 민주주의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는 게 너무 웃기죠. 이 대한민국의 이 재벌 경영, 이 지배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사법부 개혁,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따로 놀아요. 재벌의 세습 경영을 반드시 차단을 해야만 그 지배구조에서 벗어나고, 진짜 그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가장 잘못이 뭐냐, 삼성을 이재용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이재용 거라고 생각해도 별로 반감이 없는 대한민국의 개돼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삼성이 어떻게 이재용 겁니까? 삼성은 수많은 외국 자본과 대한민국 주주들이 모여갖고 삼성의 주식회사 아니에요. 그럼 주주가 그 회사의 주인인데, 많은 사람들이 삼성하면 이재용 거라고 생각하는, 근데 그게 너무 당연시하는,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그런 것들. 저는 가야 할 길이 너무 많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사법부의 개혁이 가장 힘든 이유는 재벌을 개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재벌을 개혁하지 못하는 가장 큰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언론 권력. 조금이나마 재벌에 대해서 칼자루를 대거나 상습 경영, 이번에도 이재용에 대해서 무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생명의 합병 과정이 왜 그렇게 일어났어요? 이재용에게 세습하기 위해서, 경영을 세습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둬도 그 어떤 언론도 이재용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돈의 힘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이 잘못된 돈의 힘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재벌 중심으로 모이는 사법부의 권력과 언론의 권력, 그리고 검찰의 권력이 결국은 이 땅의 돈의 힘이, 결국은 민주세력이 그들에 비해서 돈이 없다 보니까 세력이 약한 것이고, 기독교가 왜 저쪽 편을 들어요? 어? 돈은 저쪽이 많으니까. 돈은 저쪽이 많으니까 사람도 모으기 쉽고, 권력 센 사람들도 저쪽이 모이고 쉬운 거예요.
저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이 언론의 권력, 그리고 사법부의 권력, 검찰개혁 너무너무 힘든 이유는 대한민국의 돈줄이 바로 저쪽과 함께 가기 때문에 돈의 힘을 이길 수 없는 이 현실적인 이 벽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 외국 재벌들은 여러분들, 외국은 재벌이라는 말도 없죠. 외국은 글로벌 회사들은 존경받잖아요. 우리한테 제발 좀 세금을 더 징수해달라. 그렇잖아. 우리 이번에 돈 되게 많이 벌었다. 우리한테 세금을 더 내게 해달라. 이런 기업들도 있고.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있는 세금도 안 쳐내려고. 이재용이가 이건희가 의료보험 200만 원 낸다고 하면서 조중동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내는 것 같이 포장을 해주죠. 여러분들의 나라 한 20만 원 내잖아요. 그럼 이건희가 우리보다 10배 많은 200만 원의 의료보험을 내는데 이건희의 재산이 여러분들이 이건희의 재산의 10분의 1을 갖고 있습니까? 이건희 재산이 살아있을 때 5조니 10조니 하면 여러분들은 1조 갖고 있어요? 응?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런 모순들 저는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재벌 좀 개혁하려 그러면 경제 그래서 언론들이 경제 성장률 떨어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집권 초기에 재벌 개혁을 왜 안 해보려고 했겠어요. 재벌 좀 개혁하려 그러면 재벌들 너무 쪼아서 일자리 망가지고 있고 경제 성장률 망가뜨린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매주 뭐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이대로 가면 마이너스다 자꾸 이런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수출 위주의 산업 막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막 떠들어줄 거 어때요? 재벌에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왜? 성장을 목표로 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는 성장을 목표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많이 떠들어주세요. 대한민국 선진국이에요. 유엔에서도 인정하는 선진국이고 그 선진국에 진입한 날짜가 7월 2일이에요. 2020년 7월 2일입니다. 근데 아무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선진국 대열에 앞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이미 유엔이나 새 OECD 국가 안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라고 하면서 선진국이 되는 순간 우리는 국제 기준에 맞게 내야 되는 지원을 해야 되는 나라예요. 이제는 지원을 받는 나라, 수십 년간 지원을 받는 나라에서 전 세계 약소국들에 대한 지원금을 낼 때 이제 선진국은 배당이 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월 2일자로 여기저기서 선진국 직면에서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 꼴난다 이러면서 막 조중동이 옛날에 겁주고 그랬잖아요. 일본과 싸울 때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에 진입해 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많이 떠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정용진이 여러분들 공감 가시죠? 지가 멸공이라고 쓰고 지가 하는 짓이 공산당이고 재벌들이 하는 짓이 공산당이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한항공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남양유업이나 대한항공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런 대기업들 있잖아요. 대한항공 땅콩해양 그리고 대한항공 그 부인의 갑질 그리고 그 식구는 엄마나 딸 둘이나 하는 짓들이 여러분들 똑같았죠. 저는 그 수많은 재벌들의 어떤 갑질이나 악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에 좀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재벌의 갑질이나 악습이 갑질이 어제 오늘 일이었겠어요? 어제 오늘 일이었겠냐고 아니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평등을 중요시하고 네가 아무리 돈이 많고 재벌이지만 나한테 인간 이하로 대하는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 둘씩 밝혀지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땅콩해양이나 그 대한항공 부인의 그런 정말 인간 이하의 그 몰상식한 행동들 그리고 지 동생 뭐 컵을 던지고 이런 행위들은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나왔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재벌 조연아한테 인간적 모멸을 당하고 조연아의 동생한테 회사에서 인간적인 모멸을 당하고 결국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에 의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죠. 그렇죠?
보이지 않게 자살한 사람도 있겠죠. 엄청난 대기업의 오너들의 갑질에 의해서 소리소문 없이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있고,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 받아갖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정작 이 갑질에 의해서 충격을 받거나 어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진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안 받고 있다는 거죠. 조연아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죠. 조연아의 엄마, 갑질했던 엄마, 인간을 인간 이하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죠. 왜 진짜 정신이 잘못돼갖고 사람 대 사람에 인간의 그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게 이게 잘못된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재벌이 나한테 회장님이 이러면 당하는 거고, 회장 사모가 이래도 나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몽둥이로 두드려 패도 김승현 회장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뭐 두드려 패고 해도 그냥 돈 몇 푼 받고 해봐야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 그러면서 분노를 자제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왜 이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냐고. 이 사람들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게끔 했던 이런 반인륜적인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게 맞는 거죠. 잘못 가고 있잖아. 천민자본주의에 의해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저는 이게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누가 정신과를 치료를 받는 게 맞는 것이냐. 앞으로 이 사람들이 정말 힘 있고 돈 있고 권력을 진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야지.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힘없고 힘없는 약자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오히려 예방의 효과가 있는 거죠. 당한 사람이 치료를 받고, 그걸 가해자들은 뻔뻔하게 전관비리 변호사들을 사갖고 무죄 선고 받고. 이게 잘못된 거죠. 저는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누구든지 재벌 개혁을 시도했을 때는 엄청난 저항이 있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돈보다 귀한 게 사람이라 그래도 진짜 돈은 필요악이에요. 돈이 없으면서 이 세상에,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죠.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어디 가서 내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사실 무시당해요. 그래서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것이고 돈이 있는 곳에 권력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현실을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부정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나 적어도 돈 있는 자들이 함부로 할 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언론이 있어야 되고, 범법을 했을 때 당신이 잘못했다고 정확한 판결을 내려주는 판사가 있어야 되고, 그 죄를 묻는 검사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부 재벌에 의해서 검찰, 사법부, 언론이 하나가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부개혁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 어느 정부가 됐든 간에 적어도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재용 다음에 또 이재용 아들이 세습하는, 이르건 북한의 공산당보다 더한 짓이잖아요. 북한의 공산당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왔지만,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다음에 또 이재용 아들이 너무 당연시하게 경영권을 잡고, 정주영 다음에 또 뭐 정치 집안이 잡는 게 너무 당연시 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당연시하는 이런 사회, 재벌의 세습만큼 공산당 같은 짓이 없잖아요. 좀 저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돈이 썩으면 돈이 깨끗해야 되죠. 돈이 썩어 있으니까 주변에 썩은 인간들이 오는 거예요. 깨끗한 돈 주변에는요, 정말 그 돈을 어떻게 더 깨끗하게 쓸까,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